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무려 16년 동안 파랑의 난이 중원을 휩쓸고 있던 중에 동북방의 민족들이 본격적으로 중원을 정복합니다. 이것이 영가의 난을 초래하게 되었고 흉노의 유연이 세운 한나라가 서진을 공격해 정복을 하고 서진 사마시대를 사로잡아 서진은 건국 52년 만에 멸망을 합니다. 흉노족 유연은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사마시들을 전부 숙청합니다. 그리고 남은 사마시 일부는 서쪽에 이주시켰지만 유연의 아들 유총은 이주시킨 사마시들을 모두 노비로 삼거나 숙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살아남은 서진의 일족인 사마예는 남쪽으로 도망쳐 317년 동진을 세워 진나라의 맹맥을 유지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파랑의 난으로 사마 정권은 몰락을 하고 이후 5호 16국 시대 개막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난세 상황에서 중원에 여러 나라들이 세워지고 386년 이 한 해만 무려 13명의 황제가 탄생하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황제로 등극한 이 13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진나라 효무제 사마요입니다. 자는 창명 간문제 아들입니다. 간문제 사후에 즉위하여 그는 24년간 재위합니다. 그리고 그는 술을 마신 후에 농담을 했다가 장기인이 궁녀에게 명하여 이불로 덮어서 질식사 당합니다. 그는 당시 향년 35세였습니다. 그는 용평릉에 묻혔으며 위치는 강소성, 강남현, 강령현 서남쪽입니다. 사마요가 즉위할 때는 나이가 겨우 10살이었고 저태후가 수렴청청했습니다. 사마요의 재위 기간 동안 사마도자와 환원의 아들 환연이 정무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마요는 추석에 탐닉하여 하루 종일 궁중에서 향락을 즐겼고 조정은 돌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진의 애팽제 부비입니다. 이는 비수지전에서 전진이 대패하고 나서 부견은 곧 죽습니다. 이에 부비가 황인을 계승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요장, 즉 모용수와 싸우는데 전쟁에 관한 명확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는 태안 2년 7월 포안 저족이 부둥을 옹립하니 부비는 그저 부둥의 자위를 올려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서영 군대와 전투에서 패배하여 도망하던 중에 진나라 양위장군 풍의 습격을 받아 비명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진 고제 부둥입니다. 부둥은 도독 농우 제군사에 옹립되어 부대를 이끌고 후진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매년 계속된 혼전으로 군량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에 부동은 사병을 격려하며 죽어라 전투를 벌이며 사람을 군량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부비가 피살된 후에는 황제로 옹립이 됩니다. 또한 부동은 부견을 아주 미신하여 매번 전투 전에는 부견의 상에 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진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여 피살당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후진의 무소제 요장입니다. 자는 경무 남한 적정 사람입니다. 강족 요익 중에 아들 요장의 선조는 대대로 강족의 추장이었습니다. 부견 때 전진에 기순합니다. 관직은 용양장군에 오르고 익도 후에 봉에 집니다. 전공을 많이 세웠습니다. 383년 부견이 비수지전에서 대패한 후 다음 해에 요장은 반란을 일으켜 위복에서 거병하여 자칭 대장군 대선후 만년진왕이 되고 연호를 백작이라 한 것입니다. 또한 나중에 복지를 점거하고 군량을 모으고 병력을 길러서 전투를 대비합니다. 그리고 전진과 서연의 전쟁을 관전합니다. 385년 전진이 패배하자 요장은 그 기회를 틈타 장안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부견은 폐조하고 요장은 예천 오장산에서 포로로 잡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견을 심평에서 죽입니다. 백작 3년 요장은 황제를 칭하고 국호를 대진이라 합니다. 또한 수도를 장안으로 하고 연호를 건초로 고칩니다. 이를 역사에서 후진이라고 부르는 왕조입니다. 재위기간 동안 매년 능동에 있는 요동과 교전을 벌이는데 연전연승합니다. 그리고 건초 8년에 죽습니다. 시호는 무소황제이고 묘호는 태조입니다. 원릉에 매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후연의 성무제 모용수입니다. 모용패라고도 부릅니다. 자는 도맹이고 선비종입니다. 384년 후연을 건립하고 성무황제라 칭합니다. 연호는 연언입니다. 모용수는 전년에 개국황제인 모용황의 다섯째 아들이고 모용이의 숙부입니다. 그는 모용왕의 총애를 받았으며 나중에 모용각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봉 도둑 전년 오왕이었습니다. 그리고 369년 진나라 장수 환원이 전년을 공격하였으나 방두에서 후퇴합니다. 이에 모용수는 3만 기병으로 양읍까지 추격하며 진군을 대패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태부 모용평에 의하여 쫓겨나서 처자식을 데리고 전진에 투항을 하게 됩니다. 이후 비수지전에서 양양으로 진격하며 암중으로 실력을 보존합니다. 그리고 전진에 패배 후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모용수는 선비 오한을 규합하여 후연을 건립합니다. 그리고 20만 군대를 이끌고 읍을 공격하여 1년 후에 읍성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386년 중산으로 수도를 정하고 393년 모용홍의 서현 정권을 멸망시킵니다. 또한 북위 왕인 척발규의 동생을 억류하여 원래 번속인 북영과의 관계가 악화됩니다. 그리고 395년 태자 모용보가 북위를 정복하나 참합피 전투에서 대패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모용수가 반격하나 친정 도중에 병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서현왕 단순입니다. 서현의 황제 모용충이 피살된 후 서현왕에 옹립됩니다. 그리고 3월에 모용황과 모용령이 정변을 일으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서현왕 모용기입니다. 단수가 피살된 후 옛나라의 군주로 옹립이 됩니다. 그리고 선비족을 이끌고 동으로 가서 임진에 이르러 10일간 연왕으로 있던 모용기는 모용도에게 피살당합니다. 여덟 번째로 서현왕 모용요입니다. 서현 황제 모용충의 아들로 모용기가 피살된 후 황제로 옹립이 됩니다. 그리고 수일 후에 모용령에게 피살당합니다. 아홉 번째로 서현왕 모용충입니다. 서현의 창업 군주인 모용충의 아들로 3개월 후 조운에게 피살당합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 서현 하동왕 모용령입니다. 전진이 연을 멸망시킬 때 장안으로 옮겨와서 신발을 팔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조운을 시켜서 모용충을 죽이고 나중에 스스로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전진을 객패시킨 후 전진의 양왕후를 포로로 잡아서 자신의 부인으로 삼고자 했으나 따르지 않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중웅 8년 모용수가 병력을 일으켜 모용령을 공격합니다. 이에 모용령은 포로로 잡힌 후 죽임을 당하니 서현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11번째로 서진 선열왕 걸복 9인입니다. 농서 선비족 부친 걸복 4번은 전진의 친왕 부견에 의해 남선우에 봉해집니다. 그리고 전진 권은 12년 걸복 가번이 죽습니다. 그리고 걸복 9기는 부친의 직위를 승계합니다. 그리고 전진 권은 19년 비수지전 때 부견은 원래 걸복 9기을 전장군으로 임명하여 선봉 기병을 이끌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걸복 9기의 숙부인 걸복 보태가 농서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에 부견은 걸복 9기에게 군대를 이끌고 돌아가서 토벌하게 합니다.
이에 걸복 보태가 거꾸로 걸복 국인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전진이 비수지전에서 대패하자 걸복 국인은 그 기회를 틈타 주변의 기타 부족을 모두 병합합니다. 또한 전진 태안 원년 부견이 요장에게 피살이 된 후 걸복 국인은 자칭 대도독과 대장군 대선으로 즉위하고 연호를 건의로 고치고 용사성을 도성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서진 건의 4년 걸복 국인이 사망하고 시호는 선열왕 묘호는 열조라 합니다. 그리고 동생인 걸복 권기가 승계를 합니다. 그리고 12번째 후량 의무제 여왕입니다. 자는 3명 낙양의 저족 여파바의 아들입니다. 16국 시기에 후랑국의 건국자입니다. 여왕은 원래 전진의 장군이었습니다. 전진 건은 18년 비수지전 전날 천왕 부견의 명을 받아 서역을 토벌했습니다. 그리고 응계의 항복을 받아내고 기자를 격하하여 서역의 명성을 떨칩니다. 그러므로 멀리 있던 여러 나라들까지 그에게 기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광은 원래 기자에 남으려 했으나 그러나 명성인 구마라섭이 말리고 또한 부하들도 중원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서 군대를 되돌립니다. 그러나 전진이 비수에서 패전한 후 경내 각 부족이 속속 반란을 일으키자 여광은 서역에서 동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에 전진 태안 원년 마침내 양주를 함락시킵니다. 386년 여광은 부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하여 연호를 태안으로 고칩니다. 그리고 자칭 사지절 시중 중의 대도독 도농후 하서 제군사 대장군 양주목 주천공이라 칭합니다. 그리고 389년 연호를 인가로 고칩니다. 그리고 396년 다시 천왕으로 고치고 국호를 대량이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연호는 용비로 고칩니다. 그러나 재위 말기에 재정을 돌보지 않아서 각족들이 반란을 일으켜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하여 망국의 화근이 심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용비 4년 여광의 병이 위중하고 태자 여소를 천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태상 황제라 칭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사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번째로 부귀 도무제 탁발규입니다. 탁발규는 부귀의 개국 황제로 선비족입니다. 그는 대왕인 탁발 12건의 손자이고 현명제 탁발식의 아들입니다. 376년 진이 대국을 멸망시킵니다. 이에 탁발규는 도망칩니다. 그리고 10년 후 즉 385년 15살의 탁발규는 전진이 멸망하고 북방이 혼란한 틈을 타서 다시 대국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락에서 즉위하여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해 즉 386년 국호를 위로 고칩니다. 즉 부귀입니다. 그리고 398년 그는 수도를 성락에서 대동으로 옮기고 황제를 칭합니다. 그의 즉위 초기에는 적극적으로 영토를 확장합니다. 또한 말년에는 주색에 빠지고 개파해 형제들과의 사이가 아주 나빠집니다. 그리하여 409년 결국 궁중정변으로 피살당합니다. 향년 겨우 39세이며 재위 24년이었습니다. 이렇게 서기 386년 한 해에 황제만 무려 13명이 즉위를 한 한 해였습니다. 네, 신나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